헤드라인입니다. 울산의 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형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보탬이 될 테크도 산업단지와 울산 산학 융합지구가 들어섭니다. 울산시와 KB하나은행이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울산 롯데호텔에서는 울산 익스포트 플라자 2015가 개최됐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식을 이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와 사업시행 지원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에 있는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1월 19일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산학연 융합형 연구특화단지로 남구 두왕동 일원에 부지 면적 약 120만 제곱미터, 약 3,7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산 테크노 산업단지 내에는 울산대와 울산과기원 등 R&D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사람과 기업, 산업이 함께 발전하며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창조경제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생산 유발 2조 6천억 원, 고용 유발 2만 4천 명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울산 테크노 산업단지는 잔여 산업시설 용지 내 첨단 융합 부품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정밀화학 및 수송기계 업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장 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태성 경제부시장과 황종섭 K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과 울산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KB하나은행은 울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 3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난 10월부터 출시한 청년 관련 신규 예적금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기탁할 예정입니다. 기탁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민간 금융기업의 협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간구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롯데호텔 울산에서 울산 익스포트 플라자 2015가 울산경제진흥원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도와 태국, 멕시코 등 9개국, 40명의 바이어와 관내 수출 중소기업 71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롯데호텔 울산에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 간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19일에는 추가 상담이 있는 경우 바이어들이 개별 기업 방문 등 계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 시간에는 현대중공업과 울산박물관 등 산업시설과 문화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유가 기조와 신흥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선진국의 경기 회복 둔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증대시키는 소중한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 파견한 대양주 종합무역사절단이 총 89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94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팅 바이어의 개별 초청과 호주 수출 시 필요한 인증 획득 지원 등 후속 지원을 통해 대양주 무역사절단의 상담 성과가 대양주 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중국 엔타이시에서 개최되는 제5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총회에 참가했습니다. 울산시 대표단은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울산시 투자 확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도시의 시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발전의 구심력이 되는 울산의 투자 전략과 잠재력 및 가능성을 적극 피력해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 관은 내년 1월 28일까지 문화예술회 관 앞 예술의 숲 야외 전시장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는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아 빛나는 희망 등불전을 개최합니다. 특히 묵향 가득 담은 서예 작품 560장을 조명등 기구를 이용해 다양한 크기의 세로형 등불 작품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LED 조명의 대형 TV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색 전시로 새로운 방향성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오늘 이수다에서는 이곳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통적 조선산업의 친환경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선박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기술과 의료 기술의 융합을 통한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을 육성합니다. 여기에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7월에 출범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1센터인 창조마루와 제2센터인 융합마루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창조마루는 멘토링과 함께 3D 프린팅 체험 등 울산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박주철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를 양성하는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문 멘토들을 붙여서 이제 멘토링을 합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사업 모델을 이제 재정비하고 경우에 따라서 영업 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어떤 R&D라든지 사업화 지원, 육성을 이제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 멘토링은 대학생 창업 우수 30개 팁의 사업 계획서를 전문가가 직접 창업 계획서를 검토해 강점과 이슈를 짚어주고 수정과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단점으로만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현실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까요? 울산센터의 특화 사업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제도약 지원이라는 특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 세 번째는 민간 창업 보육기관과 혁신센터 간 플랫폼 연계,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 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의 어떤 지원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 사업의 하나인 지역특화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한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와 3D 프린팅을 활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능의 RC카를 제작할 수 있다는데요. 이후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자신이 디자인하고 만든 RC카로 로봇 축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7월 출범 후 지금까지 130여 개의 기업을 상담했고 그중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11개 기업을 가족 기업으로 선정했는데요. 그중 5개 기업은 제2센터인 융합마루에 입주해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엔지니어들의 단점들이 좀 있죠. 행정이라든가 기타 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특허라든가 이런 특허 지원까지도 센터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기술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코비스란 제품으로 창조혁신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혁신 제품을 모두 모아 수많은 제품을 엄별했는데요. 그중 단 8개 제품만을 창조혁신 제품 인증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성과이겠죠? 이 제품은 전국민 보급형 3D 프린트 키트입니다. 설계 조건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대를 과감하게 줄여서 초저단가로 20만 원대 3D 프린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존하는 2, 300만 원대 3D 프린터의 품질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 4시간 정도면 조립이 가능한 아주 심플한 조립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사업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울산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을 도와 울산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창조 경제라는 게 모방 경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이제 가지고 선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이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뭐 저희들 센터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시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1등에 선정된 시민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등에서 5등에 선정된 시민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과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펼치는 유쾌한 웃음, 오페라 갈라 콘서트 사랑과 열정이 오는 11월 27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매일 아침 간편하게 울산 시정 소식을 문자로 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